경상북도 7개 기관과 단체가 학교폭력과 자살에 노출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뇌교육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이 기관들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며, 뇌를 잘 쓰는 방법을 훈련하는 교육으로는 뇌명상과 호흡, 체조 등이 구성됩니다. 또 이미 시행 중인 청소년 쉼터나 숲 체험 활동, 위기 청소년 심리 상담, 가족 인성 교육, 공감 캠프도 프로그램에 연결합니다. 그래서 김관용 경북도지사, 또 경북교육청 이영우 교육감, 또 경북지방경찰청 권기선 청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위기에 빠진 청소년, 낙후된 청소년을 위해서 이제 경상북도와 경찰, 교육 모두 다또 청소년 관련에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학업 참여 중단하지 않고 또 사회 참여 성공한 청소년을 만드는데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. 청소년들에게 생각과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협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 질환에 예방 교육에 치중해서 뇌 교육을 열심히 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뇌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진정한 인성 교육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이 할수 있다는 자신감,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